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입니다.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그 후 4장하고 연관돼서 말씀하신 거죠.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처음에는 왕의 신하의 신하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그 전에는 복음을 받기 전에는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만 드러났지 자기의 죄가 자기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만 판단했던 다른 사람만 정죄했던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내가 갈릴리 가나에 참된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살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너희가 가버나움에 가서 가버나움은 표적과 기사만 바라보고 그것만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지역에 내 아들이 갔으니 내 마음도 그곳에 가서 있었으니 병들 수밖에 없다. 병든다는 것은 구약에서 병든다는 것은 병들면 제사,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온전해야, 이것은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 육체적인 온전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한 모습, 세상의 이방인들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표적과 기사. 이방인들의 종교의 형태도 그래요. 종교의 형태도. 항상 내가 빌면, 내가 소원하면, 내가 목적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 이방인들의 표적과 기사,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공관복음에서 이렇게 그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사와 이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역사적으로는 육신적인 거지만은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을 다시 새롭게 중생시킨 것,
복음으로 새로운 세상의 말 많은 세상의 여러 많은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 하늘의 것으로 살려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을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의 죄, 너희들의 병든 거, 너희들이 귀신 들린 거, 운둥이 들린 거, 너희들의 죽은 모습,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다시 새롭게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에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는 병 율법의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병들은 거고 또 예수님도 그 율법의 그들의 생각은 아직 복음을 가나 혼인 잔치에서 복음의 능력을 맛봤지만은 아직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도 표적과 기사를 표적이라는 건 나타나는 거죠. 기사도 일반 이치적으로서 일반 이치적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일반 이치를 통해서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표적은 일반적인 마술사들도 일반적인 종교인들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 수가 있는, 마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예수님이 병 고치고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그 가버나움에서 그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한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표적과 기사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로마의 속국이 돼서 로마의 속국 세상 나라 임시 나라를 지배하는 그 로마의 속국이 돼서 거기에서 만족하는 그 로마는 복음으로 그 로마를 정복한 그것이 예수님의 지금은 역사적으로 지금은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지만은 그 행해진 것이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십자가야 죽음 다시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을 하신 것이 이것이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만왕하고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알게 이제 내 아들이 살았다 살았어 이제 믿고 가 믿고 가다가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그 모든 가족 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 안에서 이제 복음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 부모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이건
사람과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딸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케 하려 합니다. 왜 분쟁이 됩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 또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과 또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또 분쟁이 되죠. 예수님의 기본 구원, 이것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택한 백성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내 백성 돌감람나무로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인 데서 이제 우리의 모습이 양자의 모습. 전에는 그냥 하나의 식물로, 하나의 생물로, 하나의 들판에서, 하나의 들짐승으로, 하나의 동물로, 하나의 식물로, 그런 모습에서 이 세상만 살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욕심만 부리고 가는 그 욕심 한없이 욕심만 부리고 갔던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이 복음이 오니 복음을 받았으니 이 예수님을 받았으니 이제 이 왕의 신하의 가족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온전한 가정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가정이 육신의 가정도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왕의 신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적 또 영적인 것을 통해서 신적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 가족으로서 그 은혜에 힘입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지금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인성의 중심으로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도 육신 보이는 표적으로 함께하지 아니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을 베푸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거죠. 가서 고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는 경우가 있고 가지 않고 말씀으로 고쳐.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가서 고쳐주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고쳐주는 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성부
말씀에,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기뻐서. 그런 감사입니다. 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모습 그 동물의 모습 그 야생동물의 모습을 원래는 야생동물의 모습 너희가 야생에서 들짐승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주인이 주인이 너희를 가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육축으로 하나님 앞에 생축으로 생축 육신의 모습 동물적인 임시의 것은 죽고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다시 새롭게 살려주신 새롭게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시킨 것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내가 아버지로서 그 아들과 하늘의 씨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하늘을 향해서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그 후에 5장 1절에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유대인의 명절 영적장자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께서 유다 족속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계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인 것이 그것이 중심이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중심이 아니지만은 중심이 아니라는 표면적인 것도 우리가 무시는 할 수 없어요. 표면적인 것도.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배가 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것은 이곳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예배드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곳을 우리가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그래도 장소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끼리 하나님의 아들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고 다 같이 우리가 연합하여 형제들끼리 연합하여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일본의 우찌무라 겐조는 무교의주의를 이런 예배당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본 것입니다. 왜? 영적인 것만 본 거예요. 이런 육적인 이런 하나님은 여기서 표면적인 이스라엘도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라 표면적인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 중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초는 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되었는데 현재 이 이스라엘의 모습 유대인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죠. 합당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에 절기 유대인들은 절기를 보면은 유월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고 초막절이죠. 3대 절기. 그러나 3대 절기 외에도 다른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기록된 절기 말고 또 이 유대인들이 수전절이나 그러한 자기들이 그 절기를 또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절기 만든 것은 그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죠. 왜? 표면적인 것도 표면적인 하나님이 그 절기를 만들어 주신 것은 절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 절기로 지키는 사람이 있고 말 그대로 명절로 지키는 사람 뭐가 다른가? 절기는 율법을 통해서 의식과 제도의 중심이고 그러니까 의식과 제도 율법의 중심은 이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사실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방 종교가 보이는 세상, 보이는 것을 원하고 보이는 것을 바라고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요, 백성이요, 자녀. 유월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 시작
77절 초막절 이것은 또 유월절과 무교절 77절은 맥추절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절기의 개념은 구약의 율법의 절기 신약은 이건 구약이고 신약 부활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이게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요 유월절 지키자 맥추절 지키자 초막절 지키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합당하지 우리가 우리 기독교가 여기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왔지만 지금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아직도 율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첫 번째 아담도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지만 그 아담도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은혜 베풀어 줬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아담도 예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있지만은 그 관계가 끊쳐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은혜의 삶을 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개념, 절기의 개념과 신약의 명절, 우리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약의 개념은 우리가 부활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즐거워. 누구의 은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시. 성신 하나님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된 것을 알리라.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잔치 하늘 예수님이 재림하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잔치의 그 모습을 말해주는 근데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부활절이 4월 보통 둘째 주나 셋째 주 하잖아요 우리나라로는 그 날만 부활절이냐 오순절 맥추절 50일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절 5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죠 추수감사절은 10월달 그러나 4월달 6월달 10월달 그때 부활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그때만 하냐 아니라는 것이 이것은 신약의 개념은 아까 그 왕의 신하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친 것처럼 이 절기, 이 명절, 이 날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항상 매 순간마다 항상
오순절로 시작돼서 오순절로 시작하고 추수감사로 항상이 4월달만 6월달만 10월달만 그때만 그때 가서 예배드리고 그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이들은 아직 초보자이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그때그때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알려준 것이지 우리는 항상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부활절이요 오순절이요 추수감사절로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사도바울도 내가 날마다 새롭도다 뭘로? 부활의 기쁨 오순절의 기쁨 추수감사의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명절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명절. 근데 진정한 명절인데 그때 당시 하나님이 약속했던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 아브라함에게 내 이삭을 바치라. 모리아산에서. 그 장소. 솔로몬 성전에 세워졌던 장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던 장소, 그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에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금 헤롯 성전으로 헤롯 왕이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자기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헤롯 왕. 헤롯 왕. 하나님이 인정합니까? 로마가 인정이지. 세상 통치자는 인정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 헤롯 왕의 근본은 에돔 족속이요. 예수요. 밧줄깎는 것을 세 자기의 장자의 명부를 소홀히 여기 그 야곱에게 임시의 생명, 보이는 것,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 육신의 장자에서 그치, 하늘의 장자, 육신에서 예수는 두 배를 받았죠. 그러나 야곱은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받고 천국에서 받고 이 땅에서 살고 천국에서 살아 이러한 것을 말해줘. 그래서 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 가셨는데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곳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죠. 이것을 성곽. 이것은 성전에는 포함이 안 되죠. 근데 여기에 양이 있고 양은 여기서 양을 매매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양을 사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그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러한 곳이죠. 이 옆에 베데스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라는 것은 물에서 건너, 물을 건너왔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근데 성전에는 성전과 성곽 사이에 베데스다. 이곳에 지금 모시는데 거기 행각 다섯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곳은 오늘날의 이 베데스다는 뜻이 자비의 집, 자비의 집.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할 수 있어요. 교회. 교회. 왜 그러냐면, 이곳에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이곳의 예배는, 예배 드리지만은, 제사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건 해로성전입니다. 해로성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러나 이곳에는 많은 병자. 병자라는 것은 율법에서 죄를 통해서 자기들이 죄를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이 성전에 이 병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는 육신으로 건강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건강해도 남자만 12세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여자와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예배 드릴 수, 제사도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러나 이곳에는 그러니까 병자, 소경을 앞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는 보지 소리는 많은 소리가 있어. 많은 소리가 있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어. 그러나 그래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이 많은 병자 소경이 왔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 그리도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께 낳고자 하나님께 자기의 연약하고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다 보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자 왔는데 그 소경과 절뚝발이는 두 발은 있는데 그 걸어가는 모습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 걸어가는 모습이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의 두 다리에 똑같이 힘을 줘서 똑같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한쪽 다리에 중심이 쏠려서 한쪽은 걸어가고 한쪽은
8계명, 10계명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온전해야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더 잘하고 이웃과는 소홀히 한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 그들이 고르반 사상가 너희가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는 부모에게는 하지 않는 육신의 부모 육신의 우리가 육신의 중심은 아니지만 육신의 부모에게 육신의 형제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지 않으면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육신을 통해서 그들을 봐. 근데 오늘날도 뭐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내가 결혼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한쪽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맞는 것 같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집과 전투와 부모를 버린 자는 뭐, 하나님 앞에 두 배로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런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와 또 그런 세상의 물질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지.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자니까 세상 친척하고 다 끊고 또 아내하고도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야. 그것은 절뚝발이의 신앙. 절뚝발이의 신앙. 내가 그가 받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가 받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오리를 가고자 하던 심리를 오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신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를 대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대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맞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절뚝발의 신. 또 혈기 마른 자는 중풍병자. 어느 한쪽이 또 양쪽이 그런 경우 보통 한쪽이 피가 통하지 않아서 몸이 굳어 있는 피가 통하지 않아 몸이 굳어 있는 그러니까 이 피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하면 복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막힙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데 내가 내 육신을 관리를 못해서 내 육신이 강해서 내 혈기가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그러한 병자가 이 베데스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이때는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율법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말하잖아요. 표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기의 죄고, 여기에서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의 혈기 마른 자들, 많은 것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나 육적인 모습을 말하고자, 육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영적인 모습, 육적인 모습을 중심하고자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육적인 병자를 고쳐주자 해서, 과연 하나님 그럴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목적이고 육적인 것은 일시적인 거고 일시적인 것을 때로는 고쳐주실 수 있죠.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 핵심 자체가 육신의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의 의원이 있을 때고 병든 자의 피는 내가 너희를 고쳐준, 예수님이 고쳐준, 예수님으로만 복음을 받은 우리는, 우리는 여기에 지금 교회에 가끔씩 이는 천사가 가끔 목사님이라 물을 통하게 하는데 통하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리지 낫겠다. 그러니까 이곳에 교회에,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교회는 표면적일 수도 있고 이면적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교회는,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것은 건물입니다. 이면적인 것이 중심이지만은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표면적인 사람들에게는 가끔씩, 율법적인 사람들에게도, 절기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가끔씩 성신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할 수 있어요. 온전히.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여기에서 온전히 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온전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성전 곁에서, 양문 곁에서 있지만 이들이, 그래서 지금 원래 표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복음의, 지금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해요. 그러나 이 곁에 있던 병자 같은 우리들, 이
이방인의 모습이요, 어린아이의 모습이요, 여자의 모습이었던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것이 그러니까 성신 하나님께서 그 이 병자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데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병들었던 이 세상의 연약함, 이 세상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병든 모습으로 있던 약한 모습, 가난한 자의 모습, 없는 자의 모습,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유대인들은 절기만 지키고 의식만 해가고 제도만 놓고 율법 외에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이들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올가매 죄로 인해서 죄 안 된 사람을 있어. 죄로 인해서 계속 올가매 배나 지식적 산울가로 타면서 데려다가 배나 지식 이건 이방 종교의 모습, 에서의 신앙, 육신의 장자, 애굽의 바로의 장자의 모습, 그런 모습은 다 홍해 바다에 다 묻혀버려, 다 죽음을 대는 이미 그 죽음으로 우리는 그 죽음으로 거기 살아야 됩니다. 살죠.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곳에 38년 된 병자. 38년 됩니다. 38년이라는 것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느보산까지 하나님의 약속 38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38년 동안 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심지어 모세 선지자까지 죽었습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만 봐요.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한 모습으로 살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기에서 38년 동안 인도하다가 죽었다는 것,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대로 살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기를 지키고 살면 저 가나안 땅, 저 젖과 꿀인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38년 동안 그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그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 그래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율법으로서 자기의 행위로서 구원이 시작, 가나안 땅이 구원의 시작, 역사적으로는 구원의 시작도 되고 구원의 목적도 되고 율법으로서 하지. 그러니까 이 38년 된 명장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지. 그런 병으로, 그런 모세 자기가 얼마나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오랫동안, 그 오랫동안 죄 가운데, 그 죄가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의 몸을 상하네.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살려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가 유대인의 명절 절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로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참된 모습에 성전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지만 베데스다에 있는 것은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성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러한 곳,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낳고 이제 성전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기쁨, 이러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